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단고기 위스론의 어떤 발생 과정, 그리고 최근에 한단고기 위스론의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그 청탁은 뭐 지난해에 받았는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환단고기는 1911년에 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79년에 다시 출간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유리 선생에서 1983년에 재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가 나오고부터 강단사학계에서는 한동공이 위서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위서에 대한 논거들을 여러 가지 이제 열거하면서 위서론 논문들이 몇편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단고기가 위서라는 소문이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발표되면서 안타깝게도 대중들에게 한단고기가 위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심어주게 되었죠. 물론 그 이후에 한단고기의 위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과 반박이 다른 훌륭한 학자분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위서론은 좀 가라앉은 듯 했는데, 최근 2017년 최근 들어서 다시 위서론이 재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17년에 다시 위서론이 나오게 됐는가, 그 과정 또그 새로 등장한 새로 나온 위서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그들의 어떤 방향이나 주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럼 위서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위서에 대한 주장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처음부터 그럼 한동기 위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된 것은 아니고, 그때는 제야 사학자 강단 사학자들에 의해서 한동기 내용이 워낙 정통적인 어떤 상고사 고대 역사학계의 입장과는 다르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해보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986년도에 이도학이라는 이제 고대사 전공자가 제야사서 한단고기라는 이제 글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사실 그 한단고기가 여러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연고탑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근대 용어들이 몇 가지 보이고, 또 출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위서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의심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 어느 정도 눈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도학이 이 논문에 이 글에서 처음에는 한단고기의 가치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한단고기는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태백일사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들은 최근에 밝혀진 어떤 그 연남성 묘지라는, 그 천남성 묘지라는 거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한단고기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한단고기의 가치는 더군다나 단군 세계의 내용과 단군의 어떤 강력으로 볼때그 당시에 1980년대 그 당시에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던 고대 유적들, 적봉시의 유적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함께 비교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처음에 한단고기 위서론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람 누구냐면은 조인성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단고기에 대한 위서론에 대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인데요.
1988년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단고기가 위소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논거들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88년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다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안창범이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아까 말씀드린 이도학이라는 학자가 다시 위서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한당 위서론에 대한 그 이도학의 입장이 1986년하고 90년대에 발표한 논문에서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도학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당국에 대해서 제일 처음 먼저 논문을 쓰고 글을 쓰면서 이제 접근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한당국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시 고대 유물과 비교해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90년대 와서는 오히려 조인성의 주장과 일치해서 한단고기는 1911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1923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88년, 89년 이때 위서론 논문이 발표되면서 강단사학계에서는 한단고기가 위서라는 그런 어떤 안목의 묵시적인 어떤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치된 의견에 상반되는 다른 주장, 그것과 은하는 주장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학은 결국은 이제 주류 사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서론의 입장과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서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인성은 또 뭐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하는데, 사실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지만 그 위서에 대한 논거들은 특별하게 또 새로운 어떤 논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논문에서 발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뭐 이런 재탕 삼탕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위서론에 대한 새로운 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주장들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 삼는 것은 그 세조실록에 나오는 수설형에 나오는 이제 안암로 원동 중 삼성기라는 이제 그 문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구는 뭐냐면은 안암로와 원동 중에 삼성기라는 역사서가 있다라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서가 세조 시대 때 이거는 뭐 불온 서적이기 때문에 수거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이제 수거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구를 가지고 위서론자들은 특히 조인성은 이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라는 것이 안암노와 원동중이란 두 사람이 쓴 삼성기란 책이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안함과 원노와 동중이라는 세 사람의 성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신동국 여지 성남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제가 이 논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밝혀놨는데, 23쪽에 보시면은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조인성뿐만 아니라 다른 또 사람들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위서론이란 거죠. 뭐 그 왜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쭉 적어놨는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위서론이 그 뒤에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또 재탐 상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된 논리를 발견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러한 어떤 위서론을 가지고 한단고기가 위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위서론자들이 좀 더 공부를 해서 한단고기의 위서론구를 좀 쌈박에 한번 찾아내보지 왜 못하는가,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제가 그 이 논문에서 그 한단국 위서론 논문들을 쭉 검토하면서 좀 느꼈던 점 뭐냐면은,
공통적인 의견은 이겁니다. 한당고기는 한당고기나 또 뭐 교원사나 그다음에 당기고사 이런 구한말에 나타난 이런 역사서들이 고대부터 내려온 역사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당군교가 당군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된 역사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 당시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군교에서는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자들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한당국의 몇몇 구절을 볼 때 이것은 애국주의적인 또 항일민족주의적인 역사서가 아니고 친일류를 위한 역사서 이렇게 또 주장한다는 거죠. 친일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친일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군하고 친일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조어죠.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서의 한당국이 뭐 교훈사나 이런 책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제시대 때 항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애국적인 역사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창작하는 책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한당국에 대해서 이것을 뭐 민족주의적인 애국주의적인 역사서라고 평가하는 것조차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고 이건 친일적 민족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역사서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인성은 뭐 그런 입장을 바꾼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 처음에는 한당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역사서라고 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친일적 역사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게 되는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중간에 다른 어떤 학자의 의견에 이제 뭐 동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당의 위서론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한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공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최근의 경향. 그럼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위서론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작년 2016년, 2017년 이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새롭게 위서론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이 새로운 위서론을 재현한 사람도 누구냐면 또 조인성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조인성은 가장 위서론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면서 또 위서론을 2017년도에 대해서 다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1990년대까지 이제 위서론 논문이 나왔고 그래서 한당국 위서라는 소문이 또 주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으니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위서론 논문을 또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위서론이 좀 뜸했습니다. 한 15년, 20년 가까이 뜸하다가 조인성에 의하면은 최근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한당고기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당고기의 역주본, 그러니까 한당고기를 번역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주석을 단 책이 조금 뭐 천 페이지 가게 된 책이 나왔죠. 책이 발간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사랑에서 또 한당고기 새로운 역사 문화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계 한당학회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한당고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위서론자들은 다시
한단고기에 대해 위스론에 대한 한단고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비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성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고대사 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망령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사실 새로운 어떤 뭡니까 위스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위스론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10몇 년이 지나서 그런데 10몇 년 뒤에 다시 위스론 논문을 발표하자면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한단고기가 위스라는 논거를 또 새롭게 좀 새로운 논거를 찾아서 논문을 써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썼던 것들을 종합하는 그것들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위스론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쭉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논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않고 이렇게 논문을 썼는가라는 데 대한 좀 실망감이나 좀 실망감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너무 성의 없었다라는 거죠. 논문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더 이상 위스론은 생겨나지 않겠구나. 이거 여기까지가 위스론의 한계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1세대 위스론자들의 뒤를 이어서 젊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란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세미나 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올해 초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주로 역사를 전공한 뭐 박사과정 수료했거나 이제 학위를 받은 젊은 몇몇 역사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고 최근에 이제 그 위스론을 담은 그런 책자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단고기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위스다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위스론의 어떤 새로운 경향은 뭐냐면은 기존에 했던 한단고기 내용 혹은 용어나 뭐 이런 출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시비 걸어서 위선론을 주장하는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경향은 제야사학이나 한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학문적인 권위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 뭐 태도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학문적인 정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젊은 역사학자들은 그 한단고기류의 그런 어떤 고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역사학자고 그들의 학문은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정통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사실 학문이란 것이 아카데믹 속에서만 성립하고 그것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정통적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아카데믹한 강단 내에서의 어떤 연구 이외의 다른 연구들은 또 그리고 아카데믹한 강단 역사학의 내용과 다른 그 이외의 역사학은 역사학이 아니다. 그것들은 유사 역사학이고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3쪽에 보시면은 전문 역사학자 모임의 낡은 주장 이렇게 제가 썼는데 왜 낡은 주장이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은 100년 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이면 언제냐 하면은 이병도라는 역사학자가 조선사 편수에 일본이 만든 역사 연구 기관이죠.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때가 100년 전입니다. 그 100년 전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긴 하지만 그 주장들은 낡은 주장이고 늙은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그 인용문 70번을 보시면은 이제 역사 파시즘이란 또 말도 꺼집어내는데 또 역사 파시즘 뭐냐면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역사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역사학계에서는 뭐 역사 파시즘이다. 독재에 의한 역사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당국이 이루어 이제 그 대하사학의 역사 연구를 또다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도 역사 파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역사 파시즘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과거 국가 권력과 국가 국력 과거의 국가의 국력과 영토 그러니까 고조선이나 뭐 우리 배달조선이죠. 국력과 영토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 행위들을 말한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 파시즘이다 라고 부르고 이를 사이비 역사학이라 지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란 말은 보통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니 학문에 역사에 자기들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럼 사이비 역사학은 어떤 역사학인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정의를 내립니다. 사이비 역사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면은 가장 분명한 것은 한당고기 같은 위서를 이용한 경우이다. 이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둘째는 학계의 통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무리한 사료 해석을 통해서 상고 시대의 거대한 영토를 전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다. 아, 참 이거 기가 찹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의 원래 기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학자들 역사 왜곡 식민사학과 일본 중국의 그 뭡니까 동북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기존 강당사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고조선의 영토는 그다음에 이제 한사군은 한반도 내에 있다는 게 반도사관이라는 거예요, 반도사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고대 이래로 이 반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주장입니까? 일본 식민지 역사학자들이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역사를, 우리 영토를, 고조선의 영토를 요동이나 이 완주 대륙까지 넓혀서 강조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그건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누구 주장이냐 하면은 바로 1세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죠. 32쪽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이정빈이라는 이제 뭐 젊은 역사학자인데요. 이기백이라는 그 초기 1세대 역사학자죠. 이기백이 한 말입니다. 넓은 국토를 개척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야만 위대한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역사관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한단고기나 우리 고대사서에 주장하는 것처럼 고조선이 강력한 넓은 영토를 가진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해야만 강대국이 된다라는 이런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기백이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서 젊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넓은 국토를 지닌 군사적 강대국, 곧 위대한 고대사를 말해야 비로소 식민주의 역사를 탈피한다는 강구한 믿음이 오히려 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젊은 학자가 식민주의 논리를 가지고
한단고기 연구자들과 한단고기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평양, 한반도 내에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고, 이미 100년 전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딱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뭡니까? 이 위선론자들의 태도, 위선론자의 태도, 위선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앞에 이 논문 앞에 파랑새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대 역사서 중에서 최근 위선론쟁에 휘말려 있는 역사서가 세 개 있는데, 파랑새기하고 이제 교훈서하고 지금 한단고기입니다. 근데 파랑새기를 예를 든 이유는 파랑새기는 강당 사학계 내에서 진선이나 위선론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이제 위선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파랑새기를 앞에 예를 들었는데 그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썼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위선론자들의 그 입장과 태도나 목적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파랑새기 위선론자나 한단고기 위선론자나 이 사람들은 파랑새기나 한단고기나 기존의 자기 자신들의 역사적 관점하고 정통적 자기들이 만드는 정통적 학설하고 너무 벗어난다는 거죠. 파랑새기도 그렇고 이 한단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기존의 연구들을 다 폐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화랑세기를 진설하고 주장하는 이종욱이라는 서강대 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 이분이 쓴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화랑세기 위작설입니다. 위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라 사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라사 체계만을 보면 화랑세기는 위작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다. 파랑새기를 인정하면 현재의 역사상의 신라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다. 현재 역사학계는 진짜 신라가 빠진 신라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 한단고기 위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단고기 위선론자들도 고대사를 몰라도 진짜 한참 모르고 쓰고 있고 고대사가 빠진 고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랑새기 위선론을 보면서 이 위선론자들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하면 끝내주세요. 예. 뭐 한마디 덜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논문을 쭉뭐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시면은 이 위선론자들의 그 어떤 의도나 목적, 또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지의 어떤 오류, 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더 이상 한단고기 위선론은 이제 나타나기 힘들다. 오히려 한단고기의 가치가 점점 드러나서 한단고기를 통한 우리 고대사 역사가 만천하에 분명히 알려질 수 있고 또 밝혀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논문을 썼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